안녕하세요. 팝스 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, 가수 송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저희 타이틀곡 행복해는요,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곡인데요. 요즘 시기에 또 걸맞게 힐링 곡이니까, 따뜻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처음 시작할 때 기댈 곳이 없어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해요.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처음부터 집중이 잘 되거든요. 근데 대중분들도 들으시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기댈 곳이 없어 부터 네,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힐링 파트. 행복한 날이 올까요?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데 네. 제가 데뷔한 7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첫 미니 앨범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실제로 제 인생에서 행복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요. 그래서 그냥 첫 앨범이기도 하고 제 진심을 담아서 해피라는 제목을 짓게 됐어요. 원래 원제목이 행복이었는데 뭔가 중의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행복해 라고 뒤에 한자를 붙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. 사실 이게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. 원래 다 준비되어 있는 곡이 있었는데 그냥 수록곡으로 한번 가이드를 해보자 해서 녹음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모두가 다 오케이가 돼가지고 급하게 타이틀곡으로 변경이 됐어요. 그래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네, 좋습니다. 저는 뒷바라기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그게 뒷바라지와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뜻해서 이제 부모님에 관한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으니 제가 이제는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녹음하면서 좀 계속 많이 울었거든요. 이게 막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처럼 이 노래를 들으시는 대중분들이 똑같이 공감을 되게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뒷바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오그라들긴 한데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중, 노래를 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가 제가 아이유 선배님 나오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뭔가가 확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레퍼런스로 하면 어떨까 해서 약간 소녀가장의 내용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찍게 됐는데 전두 연습생 때 알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이드로 이렇게 용돈도 벌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마치 어제 알바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, 그 스토리에 그러니까 주인공의 역할에 빠질 수가 있게 돼서 안녕.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되게 힘들고 지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소녀가 좀 이상하게도 계속 수호천사처럼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한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이제 되게 베스트 프렌드였던 동생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. 이게 구슬이 어떤 그 매개체, 만남의 매개체인데 이 사람 뭐지? 하다가 그 아이가 어릴 때 나한테 쥐어줬던 구슬을 딱 드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되게 처량해 보이면서도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연기를 딱 잘했거든요. 이렇게 눈을 뜨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좀 가장 보여요.
사실 딱 뭔가 최다로 불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게 이제 무명 시절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그때 음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OST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해왔던 게 막 10곡이 되고 20곡이 되고 30곡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아직도 생소하고 뿌듯하고 네, 되게 보람돼요. 저는 100곡을 채우고 싶은데요. 왜냐면 아직 제 인생이 한 70년 정도 남았으니까 네. 뭐 진짜 노래를 할 수 있는 한 계속 끝까지 해서 100곡 넘게 채우고 싶어요.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잘 먹기도 하고 그래서 최다는 아니지만 여 가수분들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걸로 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에는 되게 이제 비트가 없는 그냥 애절 발라드를 불렀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인데 그러니까 살짝은 업된 느낌의 곡인 것 같아서 조금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무대 마지막에도 살짝 웃음을 보인다거나 발라드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냥 마냥 슬픈 게 아니라 좀 사람들한테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이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가고 싶은 여행지는 해외!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요. 요즘 커버 가능한 댄스 노래 맛보기로 보여달라고요? 댄스 노래 맛보기. 사랑이 내게 올까요?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은 블랙핑크! 너무 예뻐요. 요즘 고민은 먹을 게 너무 좋은데 다이어트 하니까 너무 힘들다.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먹고 싶은 것은? 소고기요. 무서워. 나를 복제한다면 몇 명까지? 이유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. 같이 놀 어떤 유일한 베스트 프렌드 같은. 이 촬영 끝나고 뭐하나? 금영 엔터테인먼트 전속 모델이라서 촬영하러 가요. 10만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나의 노래는? 미소시. 내가 뽑는 나의 레전드 무대 올 영상은 오늘 잘한 것 같아. 오늘 쇼 챔피언. 이걸 이렇게 크게 터진다고요? 야, 너 안 놀랐어? 네, 오늘 팝스인 서울 출연해서 인터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또 풍선 터진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또 앞으로 제 신곡 행복해로 열심히 활동 계속 할 테니까요.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색다른 조금 더 변화된 내용의 또 신곡으로 바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가수 송아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